메인 가구 옆에 두고 쓰는 이제 조그만 가구를 말하는 거야. 그건 협탁이라고 하고, 좌식으로 앉아서 쓰는 건 좌탁.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뭔가 할때 쓰는 탁자. 근데 소형 좌탁이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다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상판은 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다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사이즈를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가지고 뭐 집에다 놓고 쓸 거니까 부모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잖아. 같이 상의를 해서 디자인을 해갖고 갖고 와서 그거 갖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수정을 할거 하고 어느 정도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것도 작업을 시작을 할 거. 근데 이게 참 기초적인 내용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라. 이걸 모르면 전기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이걸 다 해야 되나? 아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물리의 첫 번째 시작이 물질과 에너지잖아. 에너지 핵심이잖아. 에너지가 핵심이야. 근데 에너지가 결국 전기로 이어지잖아. 이걸 모르면 전기가 하고 연관이 안 된다 이거야. 전기, 전자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이 물질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구성.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양성, 중성. 근데 양성,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이잖아, 전체는. 양성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깥쪽에 음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음성 입자가 이 핵을 돌고 있다. 돌고 있는 이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게 전기야. 원자는 또뭐 핵과 전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핵을 분열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이용한 게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방사능도 나오잖아. 이게 분열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걸 거꾸로 역이용한 거 핵융합이라는 게또 있어. 지금 이제 미래 에너지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태양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복사해내는 거지.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는 거야. 전기차만 만들면 뭐 하냐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충전하기 위해서 또 석유를 태우고 석탄을 태우고 그러면 뭐 전기차 만드는 이유가 없어. 똑같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그 많은 전기 만들려고 더 많이 태울 거 아니야, 또. 그러면 굳이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환경 문제 때문에 바꾼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환경 문제가 아닌 거야. 또 다른 산업이고 또 다른 오염이 되는 거지.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전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인간 세상은 다 똑같더라 이거야. 강자와 약자가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고. 그치? 그나마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한 일인 거야. 몇 킬로밖에 차이 안 나는데 다행인 것 다행이지, 아주 다행이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도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더전 인류를 생각하고 지구도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는 있어. 그런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도 좀 필요한 거고. 단순히 지금 내가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단순히 외워갖고 쓰다가는 이용당하는 식상인 거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회를 넓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물질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나눴을 때그 구조를 나누는데 이것도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돼? 어떻게 물질의 상태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지? 기체화되지. 에너지가 적을수록 고체화되고.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 자. 얼음 상태가 에너지가 제일 적어.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 여기에 더 에너지를 가하면 수증기가 되지. 네, 알겠어. 그 형태가 열 에너지일 뿐이지, 그것도 에너지지. 자, 에너지야. 자, 그러면 고체인 얼음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왜 물이 되느냐, 이거야. H2O잖아.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가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공유 결합이라고 하지, 이걸. 이렇게. 자, 똑같은 원자인데
전자의 개수가 많아. 두 개가 부족하지. 두 개를 어딘가에서 끌어오려고 해. 그래서 다른 한 개의 전자 있는 애들이랑 들러붙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얘가. 그렇다 보니까 수소가 옆에 있어. 그 수소랑 결합. 근데 수소는 외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수소 두 개가 붙어야 여덟 개가 되지. 네. 그러니까 여덟 개가 됐을 때 가장 안정적이니까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두 개를 딱딱 데리고 와서 딱 붙어 있으면 최적의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최외가가 여덟 개가 딱 돼서 딱 맞으니까. 그 상태가 물이야. 즉,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딱 붙어갖고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게 물분자야. 수증기도 똑같네. 똑같아. 이제 여기에, 여기에 상태가, 이제 요게 이제 화학적인 결합 상태고, 이게 물리적인 상태로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더 움직임이 덜 하기 때문에 얘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야. 이게 분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딱딱해지는 거야. 그게 고체야. 그래서, 거꾸로 에너지를 넣으면, 얘가 또 움직이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전자도 빨리 움직이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멀어지면 결속력이 약해지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흐물흐물해지다가 액체가 되는 거지. 거기서 더 에너지를 더 주면 더 움직이지. 더 움직이다가 이게 분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수증기야. 많이 움직이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게 그게 기체가 되는 거죠. 이 분자 간 결합력을 떼어낼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금속은 그만큼 더 어려운 거지. 근데 그 에너지까지 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도달하기 전에 다른 형태로 변하느냐, 이게 또 문제야. 보통은 그렇게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제 여기 산소가 또 결합을 하는데 산소랑 결합을 해버려. 그 정도까지 도달하기 전에, 그 온도까지 도달하기 전에 산소랑 결합을 해버려. 그건 뭐야? 그게 타는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한 게 전구지,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안에 진공이잖아. 거기에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전류를 보내고 열을 가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보내서 열을 가하면 그냥 타버리잖아. 타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을 만든 거야. 아. 그러면 산소랑 결합을 안 하니까 뻘겋게 그냥 빛만 나오지. 에너지, 열 에너지랑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용한 게 전구야. 팔각 구조였는데 이제 온도가 쭉쭉 내려가면서 육각 구조로 바뀌면서 분자 간 거리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이 되면서 팽창을 해, 오히려. 뭐 특이한 물질이긴 한데, 보통의 일반적인 물질은 에너지를 뺏으면 뺏을수록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수축을 하지. 보통은. 그래서 밀도가, 에너지를 뺏을수록 밀도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되지. 그래서 고체가 밀도가 더 높다. 액체, 기체, 그 다음 수로. 일반적인 기준에선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다 하는 것들인데, 너처럼 이렇게 내가 설명 안 하면 처음 들어갔다 그래. 무게와 마스? 질량. 웨이트과 매스. 구분해? 그래야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굳이 용어를 다르게 쓸 이유가 없잖아. 무게, 질량. 너 이거 알아야 돼. 정말이야. 그래? 기초 중에 기초야. 근데, 뭐,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물어봐도 내가 여기서 20대 애들 수백 명한테 물어봤잖아. 네. 아는 애들 거의 없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또 잊어버리고 또 설명하라고 또 설명 못하고 그래.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네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무게라는 건, 의이라는 무게는 중력이야. 중력. 아, 이 물건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자, 질량은 뭐야? 물질의 양. 네. 이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내가 이걸 자르지 않는 이상은 안 변하지? 네. 물질량은 안 변해. 근데 이 물질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변해. 어떻게 변해? 네. 이 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 네. 이제 물질의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인력을 갖고 있어.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 이해돼? 만유인력의 법칙 기억나? 너무 오랜만에 들어. 들어봤지? 네. 질량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너무 커서 시간을 왜곡시키는 게 블랙홀이야. 시간까지 왜곡시키는 거, 빛까지 왜곡시키는 거, 그게 블랙홀이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인력이 있어. 근데 더 큰 인력, 중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야. 응? 오케이? 자, 그러면 핵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계속 돌고 있잖아. 네. 근데 요 같은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이유는 왜냐면 물건이 돌고 있으면 네. 이게 원심력이 생겨. 튕겨 나가지. 왜 안 튕기냐고 계속 돌고 있느냐? 얘가 얘를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인 거야.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거랑 똑같아.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 즉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력이라는 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그 물질 하나하나에 다 적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는 거고, 또 같은 물질이라면 이 핵으로부터 전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 멀리 떨어질수록 인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 연관성이 있고. 지금 네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 배운 이 기초 지식이 다 쓰이는 거야. 이거 모르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이게 제일 가까이 있는 전자는 떼내기가 힘든 거야. 근데 멀리 있어. 그리고 혼자 돌아, 얘를 심지어. 혼자 돈다 그러면 쉽게 떨어져 나가지. 그게 금. 금이요? 금이나 구리. 이런 애들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는 지금 두 개가 바깥에서 돌고 있어. 외롭게. 그래서 조금만 턱 치면 떨어져 나가. 아, 살살 긁으면 떨어지겠네요.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쉽게 떨어져 나간다 이 소리야. 그래서 걔를 전선으로 쓰는 거야. 이 물건에 작용하는 중력의 양이 무게야. 중력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이 중력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해져. 즉, 네 몸무게가 지금 여기서 측정할 거랑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네 몸무게 측정하면 다르다 그거야. 비행기에서 쟤도 좀더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거지. 중력이. 중력이 아닌 무게다. 그러면은 제가 우주에 있으면은 달라져. 그럼 제 무게는 없는 건가? 없어지지. 완전히.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잖아. 우주에서는. 그게 근본적인 차이야. 질량은 안 변한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 그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양이 무게야. 이해했어. 지구상에서는 질량이라는 개념을 쓸 일이 별로 없어. 공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하려면 질량은 필요하지. 질량은 그닥 중요하지 않네요, 그러면. 아니,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럼 중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질량의 이제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면 질량을 모르고는 무게 개념을 이해할 수 없잖아. 질량이 있어야 무게가 생기는 건, 질량을 구하는 건 무게에서 무게를 이렇게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때 필요한 게 중력 가속도 9.8 메타퍼세크가 되는 거. 이게 다 물리랑 관련이 있어. 이게 지금 계속 다 나오잖아. 지금 연관해서 다 나오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밀도 나오고 비중 나오고 뭐 계속 나가다 전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 원자, 핵, 전자, 무게, 질량 이런 거 모르고 거기까지 못 가. 다 관련이 있어.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학 공식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 풀때 쓰는 거고, 네. 지금 네가 공학자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풀 필요는 없잖아. 네. 현상을 이해하는 정보로서 필요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니까.